타운드라인으로 토스를 보낼 때는 이 턴을 한 상태에서 이 스탠스가 왼발이랑 오른발이 일자인 상태에서 임팩트를 정확히 딱 앞에서 오른발 앞에서 임팩트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나서 스윙이 쭉 돌아가겠죠.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먼저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. 자, 반대로 크로스로 내가 공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발이랑 오른발이 살짝 오픈되게끔 이런 식으로 오픈을 살짝 시켜준 상태에서 그대로 임팩트가 되면은 라켓 면이 아까는 이 정도 부분에서 임팩트가 맞았어요. 네, 지금은 살짝 돌아가 있겠죠. 왼발로 따졌을 때 임팩트가 면이 이런 식으로 옆에를 봐주는 것이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하면서 공을 보내는 것부터 일단은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임팩트 받고 그다음 똑같이 스윙. 우리가 왼손으로 만약에 공을 던지더라도 공을 던질 때 이 정면으로 던질 때는 이런 식으로 던지실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오른쪽으로 던지고 싶다 하는데 여기다 발을 놓고 이렇게 던지시면 잘 안 하시잖아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긴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공을 보내고 싶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먼저 스탠스를 정해주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토스를 보내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팩트를 정확히 되는 순간에 다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바로 리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공이 다운드라인보다는 좀 더 크로스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. 라켓면 자체가 이렇게 손목을 많이 빨리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임팩트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는 느낌이죠. 이 왼손으로 더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도 다운드라인 보내실 때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. 대부분들이 기본적인 스윙 자체가 이 왼손으로 리드한다고 하시면은 너무 빨리 이렇게 리드를 해버리세요. 네, 이거보다는 임팩트 되는 순간 전까지는 허리로 좀 허리가 회전이 되면서 임팩트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다운드라인 보낼 거면은 조금 더 올라가주면서 그 다음에 스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크로스로 공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스윙할 때 임팩트 맞은 후에 그 다음 왼손이 좀 더 리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살짝 사용해서 스윙이 돌아가게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왼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. 스윙이 돌아갈 때 왼손을 그만큼 끝까지 잡아주느냐 임팩트 맞고 돌려주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코스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. 이 왼손 임팩트 맞았을 때 좀 더 끌고 가주는 느낌이랑 돌려주는 느낌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밀어드린다는 이 표현은 이 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. 보시면은 임팩트가 된 후에 손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고 있어야 돼요. 손바닥이 이렇게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더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이지 이거를 면을 들면서 손목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손목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턱을 가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민다는 느낌이랑 이 라켓이 열리게끔 이런 느낌이라면 확실히 틀리니까 이거는 잘 그냥 참고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크로스를 한번 쳐볼게요. 다운드라인